보고 싶더라고요. 저 밤하늘에 그렇게 별이 맨날 뜬다면 얼마나 낭만적이고 좋을까요. 드론 쏘 보셨어요? 네. 화요일 이제 시간이 10시를 지닫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잠들 시간이고 어른들의 시간이네요. 그죠? 아까 제가 7시에 일부를 했는데요. 그때는 조금 포크송 계열을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10시 넘었으니까 조금 성인 노래도 좀 섞어 사겠습니다. 10시부터인데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요. 아,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제 앞에 앉아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조촐하게 이렇게 한번 작은 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두 개의 작은 별을 불렀고요. 좀 됐는데 참 좋아요. 노래가 멜로디도 좋고. 훨씬 저는 좋으네요. 들쑥스럽고.
제가 수아진을 참 좋아합니다. 그 수아진의 화초라 한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저쪽이 아직 안 끝났군요. 조용할 줄 알았더니 한번 해보자는 얘긴데 해봅시다.
요청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조금 더위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좀 바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끈적끈적한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성수님의 해후. 해후. 어, 예, 해후. 좋아하세요?
어머나 그래요? 네, 콜! 어, 화장을 고치고 와야 되겠는데? 한없이
But I watched the window and I looked outside.
귀연이란 노래 아시나요? 아, 모르시는 분이 그럼 딴 거 하겠습니다. 어우, 예. 눈은 그쪽으로 하시고요. 귀는 저한테 열어주시고요. 아, 그럼 되겠습니다. 안치환 씨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찾으셔서 들어보세요. 떨림이란 노래입니다. 가사가 20살 시절에 젊었었던 시절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지금도 떨리는 가슴이 있다는 걸 느끼고 살죠. 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든 불러줘. 삶이 무겁고 허전할 때 언제든지 날 불러줘. 네가
이렇게 축복 저기 뭐야 저거 터질 때 언제 노래를 해보겠습니까? 너무 오늘 제가 운이 좋아요. 제가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 아 예예 예, 맞습니다. 역시 수준이 있으셔요. 공연 많이 다니시네요. 아, 이분의 노래합니다.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아 리바이벌에서 이거 어디에 나왔더라 이 노래가? 지만
40분 정도 남았네요. 모르니까. 조금 끈끈한 거 한 곡 한 다음에 빠른 거로 귀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양원지키 노랬네요.
준비하세요. 좋은 노래죠. 네. 한번 쳐주시겠어요? 오늘 좋은 음악 들려주시더라고 혼자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위해서요. 마지막 곡을 뭐를 할까요? 혹시 귀걸이사란 노래 아세요? 네. 네, 그걸로 한번 끝을 내보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같이 하세요.
반갑습니다. 밤늦게까지. 제 이름은 이규철이고요. 혹시나 유튜브 하실 때 그 유튜브에 이규철 충주 버스킹 치시면 제가 좀 나옵니다.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